자, DIY의 대안 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현대차에 대한 부품 수혜 관련된 이 임팩을 한 분이 관련된 종목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그리고 북미 쪽에서의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 모멘텀이 있는 만도를 주셨습니다. 임팩과 만도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임팩입니다. 임팩. 네, 요즘 자동차 부품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 출하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는 변화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두 개를 할까 싶었는데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네, 하나는 TH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THN요? 네, 이쪽은 와이어링 하네스 이쪽에 대해서 브라질 법인과 함께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전장 쪽에 가까워야 되다 보니까 네. 그쪽은 네, 두 개 하면 반칙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알고는 있겠습니다. 네, 인펙이라는 회사를 나중에 또 자동차 관련된 얘기 나오면 네네. 그때는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인펙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케이블 그리고 또 밸브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예전에는 그냥 끼리릭 하고 이렇게 당겼는데 당겼는데 요즘에는 네. 자동으로 찡 하고 그렇죠 요즘 자동으로 네. 누르죠 누르거나 네, 누르면 찡 하고 이게 예, 걸리죠 그런 차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까지 네. 이어가는 상황들인데 근데 현대차 EGMP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전장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을 할 때 보게 되면 내부나 외부로 그 110V, 220V로 네. 인이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통합 충전 시스템과 그리고 또 차량 충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EGMP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캠핑 가게 되면은 특히 가서 전기로 라면 네. 끓여 먹을 수 있다. 그쵸. 이거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큰데 네. 그거 관련돼서 이 충전 시스템 쪽에서 내부의 PCB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20년도부터 12번이나 라인을 증설할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이쪽이 빨리 크겠다라는 쪽에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닉 5 다음에 나올 6라든가 이런 쪽에서 차세대 모델에는 다 이제 납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2025년까지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게 되면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또 납품과 함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은 좀 더 실적 변화가 이어지겠지만 당장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좀 많이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게 또 현대차에서 이제 뭐 전기차 100만 대 판대면서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EGMP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실적 흐름들만 변화가 됐을 때 주가는 탄력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많이 밀렸던 만큼 변화 요인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 EGMP에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임팩을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길건우 네. 연구원님은 만도 주셨습니다. 네. 만도도 작년에 아주 참 지지부진했는데. 네. 올해는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이 너무 뭐 이렇게 많이 소외를 되고 있어서 그렇죠.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다스라고 운전 보조 장치잖아요. 네. 뭐 차선 이탈하면 잡아주기도 하고 앞에 차랑 간격도 이제 속도 맞춰갖고 그렇죠. 조절하기도 하고 급 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다스가 사실은 기존에는 고급차에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모델에도 이제 그렇죠. 대부분 네.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 아다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치상으로 100만 마일당 일반 차량이 한 두 건 정도 사고가 난대요. 근데 테슬라가 0.24건 난답니다.
그러니까 90%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다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그냥 레벨 2 자체가 굉장히 뭐 보급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레벨 3 물량이 올해 아마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다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18년도에 최초로 뭐 레이더 생산하면서부터 이걸 많이 조금 상용화시키기도 했고 뭐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 자체가 좋은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레벨 4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저희가 DIY에서 레벨 4 핵심 기술 중에 하나 센서 클리닝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레벨 4 인지 센서 개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전문회사인 MCNEX랑 뭐 카네비컴, 뭐 서울 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들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율주행용 3D 고정용 라이다 기술 개발 이거 수행사업자거든요. 그래갖고 네. 24년 출시 목표를 또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된 것들도 조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현대기아 쪽 물량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비현대기아 물량들도 뭐 인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도 전체 매출 중에서 7, 80%는 국내에서는 현대기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대기아는 뭐 전기차도 많이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도 뭐 신차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어서 조금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레벨 2는 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뭐 최소한 140만 대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출로 잡힌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만도까지 함께 대안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가격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계속 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네.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뭐 재작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나요? 네, 지금 6만 원대에서 계속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지금 조금 또 빠졌습니다. 살짝 6만 원을 넘어갔다가 네. 5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현재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목표가는 그래도 조금씩 기존의 저항선을 넘어는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5만 3천 원 정도로 딱 그 박스권 제일 하단이 딱 5만 3천 원이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만도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임팩 작년에 아주 드라마틱했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만도 관련돼서 하나만 더 추가시키시면 네, 좋습니다. 만도에 지금은 만도가 내연기관 쪽으로 돼 있는데 네. 이제 물적 분할했죠. 물적 네, 분할해서 합작한 그러니까 다시 합친 법인이 HL 클랜무브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상상되거나 네, 오케이, 그랬을 때 그쪽을 집중하자 이렇게 보고요. 좋습니다. 제 거 하겠습니다. 네, 임팩도 가격 네. 전략 주시죠. 임팩의 주가 보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잊혀지고 있는 EGMP 쪽에 변화 나오게 되면 지금 가격대 단기 눌림목 쪽으로 바라보면서 한 13,500원대 전후 진입했다가 직전 고점 때 변화만 나오게 되면 한 17,000원대 부근은 시도를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실적 변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조금 짧게 해서 12,000원대 정도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팩과 만도까지 오늘 DY의 대안주로 두 분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장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임팩과 만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